이제 일본은 미 합중국을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일본 항공모함 쯔이가코에 탄 조종사들이 새벽 4시에 기상했습니다. 후지다 미츠오 함장은 일본 천황을 위해 건배하며 이들과 함께 전통주를 마십니다. 후지다는 이들을 이끌고 미국 최대의 해군기지인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할 겁니다. 이 진주만 공습작전은 야마모토 제독이 기획했습니다. 야마모토는 일본의 태평양 정복을 실현하기 위해 진주만이라는 방해물을 확실히 공격하고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후지다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진주만을 향해 진격했고 난 암호를 크게 외쳤다. 돌아, 돌아, 돌아.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습니다. 애리조나호에 타고 있었던 해군 상등병 얼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폭발로 인해 선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갑판에 있던 난 모든 게 불타는 걸 보고 소령님께 배가 불탄다고 보고했다. 소령님은 배를 버리라고 명령했다. 난 마지막으로 배를 떠났다. 시체가 쌓였고 온몸이 불에 탄 병사들이 후갑판으로 달려가서 뛰어내렸다. 그 결과 모두 죽거나 크게 다쳤다. 선전 포고도 없이 감행된 이 공격으로 2,500명의 미국인이 숨졌고 1,200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전사자의 수는 100명이 채 안 됐죠. 이 모습은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조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걸 더 이상 반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하와이에 상륙하지도 진주만을 점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침몰시킨 미국 함대의 일부는 모두 구식 전함들이었습니다. 이제 해전에서 승리의 열쇠가 될 것은 바로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진주만이 작전기지였던 항공모함 세 척은 공습 당시 먼 바다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는 이런 공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양국의 긴장감은 최고조였죠. 하지만 일본 해군 항공단이 기지에서 5,000km나 떨어진 곳을 공격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루즈벨트는 의회 연단에 섰습니다. Yesterday, December 7, 1941,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No matter how long it may take us to overcome this premeditated invasion, the American people in their righteous might will win through to absolute victory. 그것은 명백한 침략이었습니다. 같은 날 일본은 영국 식민지인 홍콩도 공격했습니다. 또 그들은 필리핀에 있는 미 공군 기지를 폭격하고 바탄반도에 상륙했습니다. 이미 중국의 굳건한 발판을 마련한 일본은 고물을 얻기 위해 영국 식민지인 버마와 말레이반도를, 석유를 위해 네덜란드 식민지인 수마트라를, 거기다 인도와 호주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보다 몇 개월 앞서선 프랑스 식민지인 인도차이나로 진격했죠. 1940년
히틀러에 항복한 후 프랑스의 비시 정부는 히틀러 동맹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공군기지와 해군기지의 일부를 일본에 넘겨주었습니다. 미국은 보복 조치로 일본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하고 일본의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결국 이런 경제적 제재가 일본을 전쟁으로 몰아갔던 요인입니다. 인구는 넘치고 천연자원은 부족한 섬나라 일본은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원자재가 필요했던 이들은 자원을 가진 나라들을 무력으로 정복하러 나서기에 이릅니다. 일본은 해군을 육성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함대를 만들었습니다. 항공모함만도 10척이 넘었고 아주 정교한 전투기도 보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로 전투기는 속도와 기동성, 사거리 면에서 연합군의 전투기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천황을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바치려는 수백만 명의 군대까지 있었죠. 히로히토 천황은 일본의 124대 황제입니다. 박식한 이 군주는 궁에 있는 실험실에서 해양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일본군은 그의 신적인 권위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일본 제국군은 중국에서 끔찍한 대량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일례로 1937년 난징에선 30만 명의 중국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후 일본군은 베이징의 자금성을 당당히 행진할 수 있었죠. 천황은 군림만 하고 통치는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 도조 장군과 일본의 게슈타포인 켐페이타이, 즉 헌병대를 이용해 일본을 지배하려는 극단적인 군국주의자들이었죠. 이제 이들은 확성기를 통해 미국에 대해서 공식적인 선전 보고를 합니다. 대군도 미국 국민과 일사이고 아게테 군인이 묵의 군인이 준두르노 도기와 이마데 아리마스 악고 예토 나스 고부노 모토니 군호 아침 식사 시간에 인도 차이나에서 이륙한 일본군 조종사들은 영국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싱가포르를 지키러 온 영국 전함 두 척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서 깊은 리펄스호와 당시 가장 현대적인 전함이었던 영국 해군의 자랑 프린스 오브 웨일즈호였습니다. 두 척 모두 한 시간도 안 돼 일본군에 의해 침몰되고 맙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대영 제국의 해양 지배권은 막을 내립니다. 다음 날 베를린에선 히틀러가 의회에 참석해 나치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진주만 공습을 시작으로 일본이 미국에 대한 전쟁에 돌입한 이후 나흘 동안 히틀러는 루즈벨트가 독일에 선전 포고하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히틀러가 일본 편에 서면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독일의 장군들은 히틀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외무장관 리벤트로프는 히틀러를 단념시키려고 했지만 히틀러는 기어이 미국에 선전 보고를 합니다. 루즈벨트를 후원하는 힘이 뭔지 우리는 안다. 그건 불멸의 유대인들이다. 나에게 이 역사적인 노력을 감행하게 허락해준 독일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이로써 앞으로 100년 동안의 세계 역사가 결정될 것이다. 영국 수상 처칠의 전화를 받고 루즈벨트는 우린 한 배를 탔다고 했습니다. 처칠이 2년이나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평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썼다는 걸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전쟁은 세계 대전이 됐고 처칠은 이제 더욱 강해졌습니다. What kind of a people do they think we are? Is it possible they do not realize that we shall never cease to persevere against them until they have been taught a lesson which they and the world will never forget? 처칠은 적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후 17일 만에 홍콩이 일본에 넘어갔죠. 말레이반도의 호랑이로 알려진 야마시타 장군은 말레이반도에 밀림해 일본군 탱크를 진격시켰습니다. 그는 대영제국의 진주 싱가포르를 점령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졌던 곳이죠. 야마시타는 수백 명의 포로들을 이렇게 줄지어 세워놓고 아주 인상적이고 치욕적인 검열을 했습니다. 일본의 선전 영화 제작자들에게 야마시타가 정중히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야마시타 장군은 1946년 전범으로 교수형에 처해졌죠. 필리핀 주둔 미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은 일본군에게 포위돼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포로가 되지 말고 탈출하라고 했죠. 무사히 호주에 도착한 맥아더는 다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맥아더의 병사들은 포로가 됐습니다. 1917년식 보병 철모를 쓴 3만 명의 미군 병사들과 같은 수위의 필리핀 주민들은 100km나 떨어진 수용소를 향해 행군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탄 죽음의 행진입니다. 생존자인 시드니 스튜어트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열흘 밤낮을 걸었고 계속 매를 맞았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경비병들이 검으로 목을 베서 살해했다. 그로부터 겨우 5개월 후 일본은 동북아시아에서 연합군을 물리쳤고 태평양의 절반을 정복했습니다. 덴노 헤이카 반자이, 천황 만세란 뜻이죠. 일본식 전격전을 축하하는 엄청난 만세 소리가 일본 제국 전역에 메아리쳤고 도조 장군과 천황이 가족과 함께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일 먼저. 처칠과 루즈벨트는 이 전략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적은 독일을 치는 것이었죠. 처칠은 폭탄 투하를 주장했고 해리스 장군에게 항공기 편대를 조직하고 지휘하게 했습니다. 해리스는 포엔진 폭격기인 헬리팩스와 랭카스터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전략은 인력과 장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어쨌든 영국은 독일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죠. 1942년 3월 8일 에센이 폭격당했습니다. 처칠이 스탈린을 도와준 셈이었죠. 에센은 독일군이 러시아에서 쓰는 무기를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 정책의 결과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정권은 점점 더 흉악한 광기로 치닫고 있었죠. 히틀러, 괴링, 히믈러와 그의 부관 하이드리히는 이른바 최종적 해결이라는 것을 감행합니다.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이었죠. 이는 1942년 1월 베를린 근교에서 열린 반제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하이드리히는 파리로 와서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 검거를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보내졌죠.
반제 회의는 대량 학살 범죄의 제조실이었던 겁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갇혔던 샤워실은 가스실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총탄에 의한 대학살이 있은 후 대량 학살 정책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독일군의 점령으로 파리와 유럽 전역은 빈곤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배급으로 이루어졌죠. 점령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은 모두 독일군 측에 공급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들은 포로가 돼 있었습니다. 스탈라그 수용소엔 징집된 병사들이, 오플라그 수용소엔 장교들이 있었죠. 1940년 6월에 포로로 잡혔던 가스통 시일에게 그립니다. 20살부터 25살까지 인생의 황금기 5년을 스탈라그에서 보냈다. 아내도 없이 말이다. 오플라그에 있던 장교들은 상황이 좀 나았습니다. 프랑스 장군들은 드레스덴 근교 괴니슈타인 요새 억류됐죠. 여기 있던 프랑스 패전 장교들 중엔 지로 장군도 있었는데 교도관이 드레스덴을 방문하는 그의 모습을 촬영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드레스덴은 훗날 영국의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됐죠. 63세의 나이에 지로 장군은 아슬아슬한 탈출에 성공해서 영웅이 됐고 히틀러는 격노했습니다. 지로는 한동안 드골 장군의 라이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드골은 런던에서 프랑스 레지스탕스 활동에 불을 지핍니다. 프랑스에선 점령자들에 대한 공격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는 독일의 소련 침공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레지스탕스에 들어오면서 더욱 심해졌죠. 이런 반독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포로들이 처형됐습니다. 드골은 일명 자유프랑스군이란 작은 군대를 이끌고 아프리카에서 영국군과 함께 싸웠습니다. 이들은 비시 정부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병사들이었고 일부는 1940년 6월 18일부터 싸워왔죠.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르클레르 장군입니다. 원래 이름은 필립 드 오트클로크지만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이 별명을 썼죠. 드골에 의해 장군으로 진급된 이후 리비아 쿠프라 전투에서 이긴 그는 이탈리아 장군에게서 빼앗은 별 두 개로 자기 철모를 장식했습니다. 그날 르클레르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무기를 버리지 마라. 우리 국기가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에서 다시 휘날릴 때까지. 한편 리비아의 사막 비르하케임에선 보름에 걸쳐 또 다른 자유 프랑스군이 사막의 여우 롬멜이 이끄는 아프리카 군단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 세계적인 충돌에선 소위 축이 되는 열강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동맹이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군단은 이집트 외곽에 있었고 독일군은 러시아의 3분의 1을 점령했죠. 일본의 제국 해군은 태평양을 장악했으며 독일 잠수함은 대서양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유보트는 독일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1942년 초 몇 개월 동안 이 잠수함은 400만 톤의 연합군 선박을 격침시켰고 고립된 영국의 보급품을 주러 가는 길이었던 유조선과 무기를 실은 화물선과 비행기 등이 파괴됐습니다. 미국이 이 충돌에 합류하긴 했지만 연합군은 패배한 듯이 보였습니다. 세계가 파멸에 이르기 직전이었습니다. 독일 잠수함들은 북아메리카로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잔망경을 통해서 휘황찬란한 뉴욕의 야경을 촬영했죠.
미국의 신문과 라디오는 독일군의 공습 가능성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시의 폭격기는 유럽에서 그렇게 먼 거리까지 올 수 없었죠. 그래도 정부는 시민들에게 등하 관제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서해안 쪽이 일본의 침공을 받기 쉬운 지역이란 생각이 비형적으로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12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갑자기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죠. 그들은 먼저 라디오를 압수당했고 지문도 찍어야 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을 알리는 공고문을 내걸었습니다. 로즈벨트는 이걸 군사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했죠. 당시 일본계 미국인들은 몇 세대에 걸쳐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해오면서 주위의 농업과 경제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미국 시민이었죠. 이들은 48시간 안에 가게와 집을 비워줘야 했습니다. 그 후엔 집단별로 강제 격리되어 멀거먼 유타주의 사막 한복판이나 온통 눈에 뒤덮인 콜로라도주로 이주한 다음 이른바 집단 수용소에 억류돼 있어야 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정책이었죠. 미국 소설가인 줄리 오츠카야 말입니다. 우리 집 분위기는 지극히 미국적이었다. 일본 말을 쓰지도 않았고 일본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일본 스파이 혐의로 FBI에 체포되셨다. 할머니, 삼촌, 어머니도 함께 체포됐다. 우리 가족은 늘 신중하게 행동하는 편이었다. 그래도 미국에 대한 충성심은 변치 않았습니다. 6천 명이 태평양에서 통역자로 일했고 2만 명은 유럽에서 독일에 대항해 싸우겠다고 자원했으며 나머지는 전쟁 말미에 자유롭게 풀려났습니다. 1942년 미국은 완전히 결집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입대했고 600만 명의 여성은 남자들 대신 무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로즈벨트 대통령이 생산 목표를 잡았습니다. 항공기 12만 5천 대, 탱크 7만 5천 대, 그리고 선박은 1천만 톤에 달했죠. 이것이 이른바 빅토리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승리는 아직 불확실한 데다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미국의 여론은 시들해졌고 정부는 뭔가 위협을 달성해야 했습니다. 결국 대담한 작전이 기획됩니다. 항공모함 호네토에 16대의 B-25 폭격기를 싣고 일본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비행기들이 항공모함의 갑판에서 이륙하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죠. 승무원들의 훈련은 한때 유명한 레이싱 파일럿이었던 공군 대령 짐이 두리트리 맡았습니다. 그는 기습 공격을 지시할 겁니다. 이 임무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일본까지 장거리를 비행하기엔 폭탄과 연료 때문에 비행기가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이륙에 성공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유명한 장편 영화 도쿄 상공에서의 30초로 세상에 알려집니다. 이들은 16톤의 폭탄을 투하해서 경미한 손상만 입혔지만 일본 제국의 체면에 큰 타격을 입힌 상징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승무원 중 8명이 일본 점령 지역에 떨어져 일본의 가혹한 복수를 받게 됐죠. 전범 재판에서 3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고 5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의 수상 도조 장군과 야마모토 제독이 판단하기에 미군의 공습은 일본의 방어 범위를 동쪽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걸 뜻했습니다. 일본의 계획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미군 기지인 미드웨이를 점령하고 진주만을 치는 것인데
이는 이미 6개월 전에 해서야 할 일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미군이 자기들의 암호를 푸는 데 성공해서 이 작전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미군 최고사령관인 체스터님의 지제동은 미드웨이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보다는 항공모함 수가 적었지만 니미츠는 모든 항공모함을 곳곳에 매복시켰죠. 야마모토 제동은 사상 최대의 함대를 이끌고 미드웨이로 다가왔습니다. 전함만 200척에 항공모함 8척으로 이루어진 이 엄청난 함대엔 무려 600대의 전투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승선 인원은 총 5,000명에 달했고 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그림으로 남길 화가도 승선했습니다. 바로 후지타 츠쿠하루였죠. 파리 몽파르나스에서 유명한 화가였던 그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쪽엔 저명한 영화 감독인 존 포드가 미드웨이 방어를 영화화할 예정이었습니다. 전투 전날 밤 그는 서부 영화에서 썼던 대결 직전의 분위기를 재현했습니다. 해병 대원들은 다음 날 공격이 있으리란 걸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포드는 일본의 첫 공격을 활용했습니다. 미군 기지가 완전히 파괴됐죠. 폭탄 하나가 좌리형팀 아주 가까이에서 터지는 바람에 포드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정말 가까이 떨어졌다. 또 이렇게 말했죠. 나와 함께 있던 해병대는 18살에서 22살의 청년들이었다. 그렇게 침착한 사람들은 처음 봤다. 난 깨달았다.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항공모함에 승선한 조종사들도 그 또래였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정도였죠. 그들은 카메라맨 앞에서 포즈를 취한 다음 일본 함대를 공격하려고 이륙했습니다. 제8 토피도 비행대대가 먼저 나섰습니다. 조종사 중 한 명인 25세의 조지 게이 중인은 일본 함대 위로 곧장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항공모함에 설치된 고사포로 미군 전투기를 하나씩 격추시켰습니다. 조지 게이는 수면 위로 낮게 날다가 고사포에 격추되었습니다. 그는 바다에 떨어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몇백 미터 떨어진 일본 항공모함 위에서 다급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전투기에 연료를 채우고 폭탄을 장착하면서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또 다른 미군 폭격기들이 일본 군함 위로 날아왔습니다.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 네 척이 침몰했죠. 바다 위에 떠있던 조지 게이의 회상입니다. 난 일본 군함의 파편과 상어들 가운데 있었다. 미드웨이의 첫 공격을 하고 돌아오는 일본 전투기를 봤다. 그들은 항공모함을 찾고 있었지만 이미 우리가 격침시킨 후였다. 그래서 연료가 다 떨어진 일본 조종사들은 어쩔 수 없이 바다 위에 착륙했다. 조지 게이는 비행정에 의해 구조됐고 훗날 민간 항공기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미 항공모함 요크타운호가 일본의 공격에 파손됐습니다. 이들은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고 사상자 수를 확인한 다음 기지로 귀환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다음 날 일본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맞아 침몰하고 맙니다. 미군은 항공모함 한 척을 잃었지만 일본군은 네 척이나 잃었습니다. 이번이 일본의 첫 패배였고 연합군의 사기는 높아졌습니다. 연합군은 자신감을 되찾았죠. 하지만 일본군이 약해진 것 같진 않았습니다. 태평양 한복판인 미드웨이에서 방해를 받은 일본군은 호주를 향해 계속 남쪽으로 전진했습니다. 호주 최북단 도시인 다윈은 이미 일본군에게 폭격을 당했고 이젠 침략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첫 번째 전쟁이었죠. 호주는 뉴기니까지 침략해 야욕을 불태우는 일본군에 대항하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섬인 뉴기니는 탐험가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침입자가 없었습니다. 파푸아인들이 호주에 원조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호주군은 뉴기니에서 필사의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극성스런 모기떼와 불개미, 거머리, 뱀은 물론이고 일본군과도 맞서 싸워야 했죠. 하지만 미국이 관심을 가진 건 과달카날 섬이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일본군이 이 섬에 비행장을 만드는 걸 발견했습니다. 호주로선 또 다른 위협이었죠. 미군은 최초로 대규모 상륙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해병대는 상륙 직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곧장 밀림으로 향했죠. 해병대원 에드윈 모건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정글에 익숙해져 갔다. 수상하고 무시무시한 온갖 소리가 들려왔다. 난 두려웠다. 하지만 우린 마음을 다잡았다. 일본군도 우리보다 나을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모두 도시 출신이고 일본엔 밀림이란 게 없으니까. 미 해병대는 전문가였고 일본군은 아주 끈질겼습니다. 일본군은 총검술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의 베르뎅 전투에서처럼요. 결과도 베르뎅 전투와 같았습니다. 대학살이었죠. 일본 병사들은 테나루강 전투에서 몰살됐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후 미 해병대는 비행장을 점령했고 이곳을 철저히 지키면서 블랙십 비행대대의 전투기들을 위해 활주로를 확장했습니다. 이 비행장은 일본군의 끊임없는 포격 대상이 됐습니다. 밤이면 일본의 순양함이 해안을 돌아다니면서 정기적으로 기지에 포격을 가했고 미 해병대는 이를 도쿄 특급이라 불렀죠. 일본군의 상륙을 막기 위한 해전이 벌어졌지만 일본 최강의 정예 연대 하나가 침투합니다.
이 일본 해병대는 무서운 전사들이지만 열대성 질병을 막지 못하면 싸울 수가 없었죠. 많은 병사들이 말라리아로 죽어갔습니다. 또 무사도의 전통을 지키려다 희생된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사령관인 이치키 대령은 사무라이 정신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임무는 산처럼 무겁지만 군인의 죽음은 깃털처럼 가볍다고 하면서요. 과달카날 전투는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이 전투는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됐죠. 지루한 소모전이었습니다. 미 해병대원들은 그야말로 초록색 지옥에 갇혀버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수의 미군이 병에 걸렸고 상처가 감염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들이 겪을 고통의 시작일 뿐이었죠. 이때 소련의 붉은 군대도 힘든 시기에 접어듭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때를 1942년의 검은 여름이라고 부릅니다. 독일군은 동쪽으로 행군을 재개하면서 다시 포로들을 잡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전년도보다는 적은 수였죠. 이미 소련군이 철수했고 떠나면서 모든 걸 불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그들이 도망친 줄 알았지만 사실은 스탈린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병사들은 어느 마을에 들어서건 매번 끔찍한 전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제18보병연대의 호케소령은 이렇게 썼죠. 신병들은 이런 싸움에 익숙하지 않다. 그들은 곧 의기소침해지고 결국 미쳐서 죽게 된다. 8월 8일, 육중대 총 사망자 50명 중에서 우리는 그렇게 35명을 잃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히틀러는 모든 걸 걸기로 합니다. 천만 명의 군사였죠. 하지만 이 결정적인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80만 명이 더 필요했습니다. 루마니아, 헝가리, 이탈리아가 군사를 보내줬고 그들은 히틀러를 위해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탈리아군은 무솔리니의 과대망상 때문에 참전했고 30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제 히틀러의 목표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러시아 남부였습니다. 그는 대규모 협공작전으로 카프카스 지방의 유전을 압박하는 동시에 롬멜을 이집트로 보내 서아시아의 유전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스탈린의 도시 스탈린그라드와 그 공장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동시에 공격을 실시하자 그의 사령관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전년도의 모스크바 공격 때처럼 히틀러는 경력을 양분했습니다. 독일군의 일부는 러시아의 대초원 지대를 통과했습니다. 폰 클라이스트 장군의 말입니다. 내 앞에는 적군이 없고 내 뒤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카프카스 산맥에 도달한 독일군은 최근 미국이 소련의 원조 물자를 수송하는 경로로 사용하게 된 이란과의 국경 쪽으로 향했지만 끝내 도착하진 못했습니다. 그 사이 나머지 독일군인 제6군은 파울루스 장군의 지휘에 따라 스탈린그라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탱크의 무자비한 전진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군은 마지막 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바로 개였죠. 이전까지 개는 군화를 만드는 가죽의 공급원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이론에 입각한 작전을 서둘러 만들어냈습니다.
개들을 굶긴 다음 탱크 밑에 있는 먹이를 찾게 훈련시킵니다. 개의 몸에 원격 조정 폭탄을 매달고 독일군 탱크가 시야에 나타났을 때 개를 풀어 달려가게 했죠. 1942년 8월 처칠과 루즈벨트의 특사인 해리먼은 모스크바로 가서 스탈린을 만났습니다. 스탈린은 서쪽에 제2전선을 열라고 요구했죠. 처칠은 유명한 승리의 V자를 그렸지만 연합군이 동부전선에서 소련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스탈린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리먼이 원조와 장비를 약속했지만 스탈린은 분노했습니다. 히틀러와 홀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무자비한 신복 니키타 후르시초프에게 스탈린그라드 방어를 맡겼습니다. 전쟁 전에도 몇 건의 대량 학살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후르시초프는 퇴각하지 말라는 스탈린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일군의 전진을 막지 못했고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1942년 9월 파울루스는 모스크바로 향하는 철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 철로를 따라 스탈린그라드까지 가서 중앙기차역을 장악합니다. 슈투카 폭격기가 소련의 자랑인 스탈린그라드를 파괴하려고 이륙합니다. 공산주의 세계 최대의 산업도시인 스탈린그라드는 혁명의 도시에서 공장 건물들이 즐비한 산업도시로 탈바꿈했었죠. 독일군의 폭격으로 수천 명의 시민이 숨졌습니다. 소련의 T-34 탱크를 생산했던 거대한 트랙터 공장은 이제 돌무덤으로 변해버렸죠. 하지만 건물 잔해들이 작은 요새가 되어주어서 독일군은 백병전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독일군도 사상자가 많았지만 러시아군의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4주간의 끈질긴 싸움이 끝나고 독일군은 마침내 스탈린그라드의 가장 높은 곳인 마마이의 언덕에 올랐습니다. 거기선 스탈린그라드 전체를 통제할 수 있죠. 1942년 10월 15일, 드디어 독일군은 목표로 삼았던 러시아의 볼가강에 이르렀습니다. 소련군은 코너로 몰려 극히 일부만이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파울루스 장군은 제6군이 임무를 완수했고 스탈린그라드에 나치 깃발이 풀러긴다고 히틀러에게 보고했습니다.
히틀러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부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괴링, 게벨스, 히믈러. 그 밖에 열성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도시, 스탈린의 도시를 점령하고 싶었다. 이제 그곳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 볼가강엔 더 이상 배가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Die Zeit spielt aber keine Rolle. Es kommt kein Schiff mehr die Wolga hoch. Das ist das Entscheidende.